안녕하세요. 냉동실에서 은빛 좋은 멸치를 발견했네요. 그래서 가고시마산 가쓰오부시를 이용해서 가고시마식 갓게 우동을 만들어 먹기로 했어요. 우동면은 CJ 우동면이에요. 일본 가쓰오부시 대부분은 가고시마 남쪽 약 4, 50km 떨어진 마쿠라지마라는 곳에서 대부분 생산된다고 합니다. 비록 냉동실에 오래 있었지만 우리 남해 바다에서 잡은 좋은 멸치예요. 은색 비늘이 보기 좋지요? 멸치는 내장을 모두 제거하고 다시 국물을 낼 거예요. 가고시마 사쿠라지마 화산이에요. 일본에서 가장 위험한 화산 중에 하나랍니다. 이곳에서 잡아서 만든 가쓰오부시를 저희 집 주방까지 모셔왔습니다. 평생 동안 대패질 할 일이 없었던 제가 요놈 가쓰오부시 때문에 종종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게 힘이 많이 들어가네요. 대패도 마쿠라지마에서 사온 거예요. 약 10만 원 정도 들었답니다. 가쓰오부시는 무른 것부터 아주 단단한 것까지 여러 종류가 있답니다. 음식 종류에 따라서 그때그때 적당한 것을 이용한답니다. 지금 집에는 단단한 것만 남아 있어서 오늘은 이것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시는 가쓰오부시는 좋은 등급에 속해요. 작년 말에 한만원 주고 산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이거 하나면 정말 오래오래 두고 먹을 수 있어요. 이것이 아주 단단하고 날카로워서 무기로도 쓰였답니다. 자, 보세요. 생선 살 조직이 잘 보이시죠? 자, 이제 대패질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치 연필 깎아 놓은 것 같지요? 원래는 더 무른 것을 이용해서 더 넓게 잘려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넓은 표면을 이용해서 더 많은 향을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자, 멸치 다시 국물 낼게요. 마지막에 가쓰오부시를 넣어서 진득한 향을 냅니다. 참을 수 없는 강한 가쓰오부시 향이 스멀스멀 올라오네요. 다른 냄비에서는 우동면을 팔팔 끓이고 있어요. 다 끓인 우동면을 찬물에 헹궈서 면의 탄력성을 키웁니다. 자, 면이 준비되었습니다. 쪽파 대신 대파예요. 다시 국물을 붓습니다. 다 만들었습니다. 좋은 멸치와 가고시마산 가쓰오부시를 이용해서 제대로 된 갓게 우동을
만들어봤네요. 좋은 원료를 아낌없이 이용하면 맛이 없을 수가 없지요. 추운 겨울에 어울리는 아주 호사스러운 토요일 아침 식사였습니다. 남은 국물도 싹싹 밥 말아 먹었네요. 자, 커피로 마무리해야죠. 에스프레소 룽고로 뽑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